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수익이 지금 크게 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되게 이제 역대급으로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올라오면은 저는 조금 정리를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만 KR 모터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KR 모터스가 지금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뭐 이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배달 대행 오토바이들을 다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겠다 이런 찌라시가 돌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KR 모터스는 사실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든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의 의도를 아니 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접근할 때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4일 어제죠. 네, 어제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지는 않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능기업하고 i3 시스템 요걸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크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좀 수익 금액도 그렇고 수익률도 작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제가 이렇게 짧게 지금 잡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 3월 11일 건데 3월 11일도 마찬가지로 뭐 이건 남아토건 자 남아토건 뭐 수익 금액이나 수익률이 그렇게 뭐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주맥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많이 좀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형주라든지 대기업 우량주 이런 종목들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걔네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다니까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은 야,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 상한가를 못 갑니다. 예, 못 가요. 왜냐면은 위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 지금은 시장이 불확실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상승할 거라는 것에 베팅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달러 기준금리 또 올라가죠. 그 미국의 FOMC가 3월 16일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이 지금 봉쇄를 했습니다. 예, 중국이 봉쇄를 했어요. 요거는 같이 한번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선전 전면 봉쇄의 이틀째 급락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봉쇄를 다 해버리면서 지금 좀 여기 나와 있죠. 코로나 19로 IT 중심지 광둥성 선전시를 전면 봉쇄한 여파로 이틀째 급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락 그 폭이 되게 큽니다. 지금 현재 뭐 중국 ETF 쪽은 막40% 이렇게 하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그 선물 옵션 지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접근은 좀 조심해야 돼요. 지수도 상승이 바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 한번 보고요. 오늘 EID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건 끄고. 그 이제 뭐 러시아로 인해서 발발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파.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를 자꾸 돕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게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핵카드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핵카드가 벌어지면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는 지금은 조금 그렇고 버텨도 되는 종목은 괜찮은데 버티면 안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자 일단 첫 번째로 EID는 제가 오늘 왜 분석하려고 하냐면 그 전에 지수를 잠깐 보면요. 자 지수 보통 보면 이제 코스닥의 박스권을 저는 이렇게 조금 박스권 내 움직임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박스권 상단은 또 뚫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락이 나오면 850까지도 이번에도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 단기 쌍바닥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고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같이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뚜껑을 좀 까봐야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승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ID 같은 경우는 이거 예전에 제가 세력들 다 나간 것 같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닌데 너무 크게 흔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흔든 종목들은 항상 얘들이 그 탈출할 때 이렇게 흔들거든요. 세력 이탈. 그래서 저는 이탈된 거라고 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제가 팔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화살표 아래로 위로 상승 나오는 그 요것도 그림을 제가 예전에 그려놨는데 이거 왜 그렸냐면은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던져라. 이렇게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도 스푸트니크를 엄청 믿는. 근데 스푸트니크 러시아 거잖아.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EID는 제가 보기에는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예, 감사 보고서도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전주죠. 예, 딱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보면은 감자 결정했죠. 매매 거래 정지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자, 공시 관련 매매 거래 정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공시는 자본 감소 1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자본 감소는 감자, 그러니까 주식 수를 줄여서 거기서 나온 자본금으로 부채를 갚을 생각인 거죠. 결국 주주들 돈으로 등쳐 먹는 겁니다. 이건 악재입니다, 악재. 여기서 감자 후에 이렇게 바뀌는 거고, 여기서 남는 돈으로 얘들이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무구조 개선 및 적정 유통 주식수 관리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비쫄 계산구입니다, 이거. 예, 비쫄 계산구예요. 별로 좋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안 좋게 보는 이유가 기업 뭐 이렇게 진짜 스푸트니크를 팔고 이랬으면은 뭐 팔았다 뭐 했다 공장 지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재무는 개쓰레기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이게 얘네가 다 별로 안 좋은 애들 같아요. 이화전기도 그렇고 이렇게 복잡하게 주식이 좀 엮여 있는 예, 그런 기업들이 잘 되는 꼴을 제가 못 봤거든요. 자, 이트론 KIT 또 있죠. 예, 그리고 이트론도 이렇게 또 EID가 또 대주주로 있고 서로 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거 끝이 항상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 모르겠습니다. 이미 매를 다 얻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거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감자 이후에 움직임을 한번 보시던지 일단 감자를 하고 나면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화전기가 한번 그랬습니다. 이화전기.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면서 감자 하려고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이화전기도 보면은 이때 감자 진행하고 여기 나와 있죠. 감자. 감자하고 슈팅이 탕탕 나왔어요. 이거를 아니면 노리시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예, 근데 약간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제가 책임을 져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관리 드리는 분들이야 제가 책임을 지지만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누구나 다볼수 있는 영상이라서 그분이 얼마에 몇 주를 갖고 있고 그분이 현금이 얼마가 있고 이런 거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솔루션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종목에 대한 의견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썩 좋지 않죠. 한번 밑으로 전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주려고 하는 라인대는 있습니다. 지수를. 근데 혹시나 만약에 사태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유 종목들을 저점 공략하는 건 오케이. 예, 그렇지만 신규주를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게 아니면 당일 매매를 하십시오. 그냥 단타 치면서 예, 손절 꼭 잡고 예, 단타 치면서 그냥 뭐 소액으로 예, 단타를 몰빵으로 들어가는 그것은 단타가 아니라 예, 투기입니다. 투기, 예, 도박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